최근 미국 일간지에서 과로한 한국인들이 돌을 키운다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이른바 반려돌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지쳤는데요. 어떻게든 반려돌에게 위로받아 보겠습니다. 로켓을 타고 반려돌이 날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뜯어봅니다. 돌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이제 이 돌은 제 겁니다. 같이 사는 친구에게도 자랑합니다. 어때? 내 돌과 내 돌의 집. 그거 아니야? 콜리? 가장 먼저 이름부터 짓습니다. 형은 여여야 돼? 여돌. 여돌. 여석, 여석. 오케이, 그럼 서기. 여석이. 그럼 남자야? 그런 고정관념 버려. 여자 이름이 석일 수도 있지. 서기를 일주일 동안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석. 책임감을 느끼며 집도 만들어줍니다. 파리 가서 산 마카롱 케이스에다가 서기의 집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걸 밑에 깔아야겠다. 그치? 이 솜씨 구라기들을. 우리 집도 이렇게 안 꾸며. 야, 귀엽다. 아, 예뻐, 예뻐. 내일 봐, 여사가. 안녕. 관 아니야, 관. 꽃놀이를 갈 때도 여석을 데려갑니다. 얘는 성공한 놀이야. 언제 네가 이렇게 전주하는 마을로 와보겠니? 봄 기운도 함께 느끼고 카페 데이트도 합니다. 서가, 우리는 이걸 못 먹는다. 얘는 입이 없어서 못 먹어. 그냥 보기만 해야 돼.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대화도 하니 우리만의 추억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다 먹을 것으로. 회사 선배에게도 서기를 소개시켜줍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선배,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제 반려돌이에요. 어때요? 선배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나 이런 거 네. 저 이거 10,000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후배는 반려돌의 장점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얘한테 말도 걸고 얘를 챙겨주면서 저도 힐링을 하고. 근데 이게 하루 됐는데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랑 오늘 같이 나오는데 좀 재밌었어요. 네네. 약간 얘한테 바깥 공기 쐬준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 일주일 해보고 괜찮으면 선배 사드릴게요. 서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반려돌과 지내보니 진정한 내 편이 생겼다는 기분도 듭니다. 회사 생활이 참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다.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해야지. 난 내일도 힘내볼게. 실제로 15년째 반려돌을 키우고 있는 한세원 씨 역시 이렇게 돌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해주고 때로는 솔루션도 제시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돌아오는 대답들조차 듣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버거울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럴 때좀 돌하고 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특히 힘든 입시 준비 기간 동안에는 대나무숲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막 매일매일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부모님도 힘드시니까 돌에 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나무숲 같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두고 감정 정화에 분명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익명성을 갖춘 제3자에게 내가 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내가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감정도 좀 정화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돌을 키운다는 게 낯설 수는 있지만 위로받고 싶은 마음만큼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빈자리를 반려돌이 채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너리포트 여도현입니다.